Sunday, star, star, star. 같이 하세요. 네. Sunday, star, star, star. 안녕하세요. Sunday Star의 류동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첫 방송이자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같이 한번 새로 저희 교회 팬데믹 기간이죠. 그때 저희 교회 합류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분들 누구지? 오해할 수 있는 몇몇 분들이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저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예지입니다. 주중에는 천방지축이지만 그럼에도 사랑스러운 두 아이 쌍둥이의 엄마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부는 12개월부터 3살 미만의 아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여기 네. 있는 게 있죠. 예. 뭐 원하시는 다 마지막 방송 그냥 보세요. 그냥 원하시는 다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영 전도사입니다. 저희 유아부는 30개월부터 4살 미만의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고요. 가장 궁금한 것도 많고 가장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my name is Joe Oh, and I'm currently serving as the pastor of the kindergarten department. And kindergarten is just a fun department, and we're having fun, and we worship, and we learn about God's word, and yeah, it's just a fun time.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영어로 자막이 나갔을 거라고 믿고요. 편집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네. 다들 긴장하신 얼굴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오늘 뭐 질문이 뭐예요? 뭐 이것저것 물으셨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뭐 설마 교회에 끝난 뭐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영화부. 영화부가 12개월부터 30개월 정도. 30개월 정도. 네, 네. 3살 미만의 네. 아이들. 그럼 12개월은 정말 날짜를 기준이에요? 아니면은 뭐 걷는 아니면 기저귀를 떼는 막 그런 기준이 특별하게 다른 건 없나요? 12개월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정해두기는 했지만 네. 뭐 누구나 아기들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누구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11개월인데 감당하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요? 네, 쌍둥이 엄마. 아, 쌍둥이 엄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울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사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아이가 로안이가 11개월인데 이빨이 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뭐 하다가 씩 웃으면 자꾸 울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로하니가 돼보고 조교사님이 돼보고 예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는 예 이건 좀 무섭네요. 아 좀 무섭죠. 예 이빨이 8개가 아니라 아 이거 너무 많으니까 아 너무 많으니까 아 제가 또 성곤니가 또 덧니가 있거든요. 아 이러면 예,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문다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사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많이 나는데? 물렸고 사실. 아, 그래요? 네. 아이들이 그 대상이 궁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뭔가? 네. 아이들의 입은 세상을 탐색한 눈이란 말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 역시 3살 쌍둥이를 키우신 어머니. 아, 저도 많이 물렸어요. 정말 아, 많이 그래요? 물렸어요. 네. 아, 피도 나고. 아, 이게 정말 웃으면서 보니까 네. 저도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오늘 또 이렇게 현명한 대처. 많은 어머님들 아이가 문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맡기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다음 또 이지영 전도사님. 네. 네. 저희 첫째가 네, 또 이렇게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로지. 약간 말투가 항상 네. 아이들한테 네, 막 이렇게 보면은 막 막 그렇게 했어요. 곧 결혼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남편 되실 분한테 이런 뭐 말버릇이나 이러는 게 제가 알기로는 평일날에는 또 아이들 이렇게 따로 네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또 하고 네. 계시니까 혹시 그런 직업병이 나온다는 그런 에피소드 내놔봐 주세요. 이게 질문이었군요. 아 예. 뭐 그럴 수 있죠. 네네. 딱히 아이들한테 쓰는 말을 네. 이제 똑같이 쓰진 않는데 네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직업병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어를 가끔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쓴다든지 좀 설명할 때나 그럴 때 어떤 단어로 뭐. 먹었어요. 맘만 먹었어요. 아니면 이런 거를. 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표정으로 좀 많이 얘기하려고 표현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아우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조원 전 지사님. 네네. 자기 PR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ppeal myself? Yes. Yes, please. I'm young. Okay, hello. I'm 23. 오, 오, 정말 좀 빅 보너스 아닌가요? 23. 와, 예, 예. This is hard. 김예지 전도사님, 밸런스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김예지 전도사님은 다른 목회자분이랑 또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배우자로 목회자 추천합니까? 추천합니다. 3초? 예, 3초는 누구나 생각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3초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일 지금 조 전도사님이 다른 목회자분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다. 오케이, 그래! 해주실 겁니까? 아, 뭐 그럼요. 그건 전도사님 삶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인생 지가 상관없다. 네. 난 상관없다. 약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밸런스 게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클럽 가는 거 좋아하는 목회자 vs 찬양 좋아하는 무신론자. 다시 클럽 가는 거 좋아하는 네네. 목회자. 자,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예. 네. 뭘로서 제가 선택하는 건가요? 네. 남편으로? 배우자로. 진짜, 진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클럽 가는 거 좋아하는 목회자. 딩동. 아, 딩동댕이에요. 딩동댕이에요? 아, 그래요. 아, 나는 목회자기만 하면 클럽을 가든 뭘 하든 상관없다. 거기 가서 예, 예, 예.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안에서도 이제. 사역을 해야죠. 그러면서 그렇죠. 예수님 믿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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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런데 찬양을 좋아하는 무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 둘, 셋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찬양 좋아하는 무신론자를 하겠습니다. 딩동댕. 예, 뭐 정답은 예, 다 정답입니다. 예, 아 이유는 예.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클럽 가는 목회자는 꼴 보기 싫지만 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클럽 가는 목회자 좋아하시는데 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한 사랑의 마음속에 있지 않나. 본인만 모르는 그런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조선사님. 네. 클럽 파스터 vs. worship non-believer. Exactly. Okay. 1 2 3 go. 클럽 파스터. 오케이. 좋습니다. 클럽 오케이. 클럽을 곧 가실 것 같아요. 생각해. 예. 예. 이유는 예. It's all in the posture of the heart. 알겠습니다. Yes.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사역하시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보람됐던 순간이나 아니면은 아, 보통 난 이럴 때 참 보람돼서 이 일을 힘들지만 한다. 이런 걸 알려 주시면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도 많이 감동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화부는 정말 아기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아직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그 함께 하는 신앙 고백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정말 옹알옹알 따라하고 또 그 어떤 예배자들보다 또 해맑게 웃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아 영화부 사역 정말 보람되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유아부 아이들은요, 궁금한 게 많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것도 많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진짜 겨자씨 같이 남아서 점점 아이들이 계속 그 했던 얘기, 지나쳤던 얘기들도 저한테 해주고, 집에 가서도 핵하고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I think it's most rewarding when I see the fruits of my labor. Oftentimes you don't get to see the fruits of your labor for Chon's ministry. I think kids are understanding the gospel and they understand that Jesus died for their sins. They might not understand it emotionally, they might not understand it theologically, but they know that Jesus died for their sins, and as long as they know that,
and they're proud of that. I always ask them the question and they always answer with a hesitation, so I think that's most rewarding. 어,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오늘 저희 Sunday Star Star 같이 하셔야죠. 예, Sunday Star Star Star. 예, 오늘 첫 방송이자 아마도 예, 두 번째 방송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예, 있을지. 아무튼 어, 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사역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